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자신과 겨루자, 야 너의 이스라엘에는 그만한 것도 없냐, 너의 신들이 있는데 네 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키는 6규빗 한 뼘쯤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292.5cm예요. 292.3m 거의 가까이 되는 292.5cm. 할렐루야.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덩치도 있지, 거기다 갑옷 입지, 그리고 칼차죠, 방패, 투구 쓰죠. 그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생겼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괴물보다도 더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사울도요 힘이 없어요.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다른 사람의 어깨에는 더 하더라,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을 보니까 이 사울도 거기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나가가지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라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를 보고서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있는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두려워에서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에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영권이 임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너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어라.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믿을 때, 내 주먹을 믿으라 했을 때도 그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가 지옥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자기 자신이 있는 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초라함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다윗이라는 그런 소년이 왔어요. 아버지의 신부로 왔어요. 아버지 신부로 왔는데 형들을 향해서 뭐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싣고 왔어요. 저 앞에 보니까 완전히 괴물같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러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이 그냥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할례자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사신은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하냐? 그래가지고 영적인 그런 강력한 그런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소리에 주목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들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평범한 이야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가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나가는 그 가운데 내 안에 다가왔을 때 그때 뭐냐면 너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있는 신을 방하고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라 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런 군대들이 블레셋 장군을 피하여서 나간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민감해야 될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양을 지켰는데 그냥 고의 지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사자와 곰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 양을 몰아갑니다. 새끼 양을 몰아가면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 입속에서 새끼 양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와가지고 막 달려들고 물으려고 하면은 그 수염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수염을 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또 영적인 메시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칠 때 무엇을 보내냐면 사자와 곰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보내가지고 새끼 양을 물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건져내게 했고 수염을 잡고서 그 사자와 곰을 치는 그러한 것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있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용맹함을 곰을 보내가지고 용맹함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쳐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과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어서 지금 이제 사자와 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더 큰 뭔 나라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부서뜨릴 만큼의 있는 골리앗을 상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현재 사자가 왔어요. 곰이 왔어요. 그것을 원망불평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큰 것을 맡기려고 하는구나. 내게 어려움이 왔다.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극복하고 또 극복했더니만 다른 어려움 보니까 뭐걸로 보내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니까 사자만도 못해 곰만도 못해 아니면 사자와 호랑이 곰 같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나를 훈련하신 그 강도 가운데 내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그때 뭐냐면 나는 사자를 칩니다. 곰을 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연히 골리앗을 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이 보니까 이 소년이 굉장히 기특해요. 야, 이거 와봐라. 그러니까는 사울이 자기 투구를 주고 갑옷을 주고 그 다음에 칼을 찹니다. 이게 보니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투구를 써야 됩니다. 갑옷을 입습니다. 칼을 찹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예, 전쟁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칼 한 자루라도 가지고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칼 쓰는 것보다는 물매를 돌리는 것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내에 갑니다. 시내 가서 매끄러운 들을 다섯 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부에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리는 물매를 갖고 나갑니다. 이거 막대기 짚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시 뭐라고 하면 네가 나를 개를 보고 개로 보고 막대기 갖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에 있는 은사, 남에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붙여진 사람, 내게 붙여진 멘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게 주신 은사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다른데 더 큰데 더 좋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해봤자 여러분 사울이 투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갑옷이 없는 거고 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혹여라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줘가지고 그가 사울이 또 그걸 물리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것만 좋게 하고 내 것은 보잘것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나는 왜 칼을 갖다 쓰지 않고 나는 왜 돌멩이가지고 물맷돌에 탁도 참 멋진 칼을 좀 써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 할 때 다 오합지졸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물맷 다섯 개가 골리앗을 쓰러 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맷 다섯 개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방언 기도하는 거 그게 물맷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악인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찬양의 능력 그것이 물맷일 수 있어요. 예, 조약돌 다섯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쳐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물맷돌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게 준 그것을 훈련하고 또 돌리고 훈련하고 던지고 던졌을 때 그때 나에게 있는 은사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랬을 때 신에 있는 돌멩이 한 대만 던지면은 골리앗이 쓰러진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방언과 예언과 또 뭐 수많은 예언이 있잖아요. 지혜 말씀, 지식 말씀, 병고침, 믿음, 능력, 영분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게끔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훈련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훈련함이 결국에 가서 뭐냐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그 능력이 바로 진짜라 이거예요. 내게 함께하게 한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게 같이 함께 있는 멘토가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대형성에 있는 성도님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물매를 굉장히 연습하고 그 물매가 골리앗을 쓸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는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가져갔어요.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골리앗 악한 사단을 우리가 괴멸시키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골리앗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골리앗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편에서 설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